안녕하세요. 캐슬어택의 임영환입니다. 캐슬어택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선택은 충청북도 보은의 3년 산성입니다. 3년 산성은 삼국시대의 최고의 전략적 요충 중의 하나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높지도 않은 산에 있는 이 3년 산성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놀라운 철옹성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미스터리 중 하나가 가장 국력도 약하고 국가체제 정비도 늦었던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생존했느냐가 더 미스터리예요. 이미 고구려 백제는 상당히 강성해 있을 때 신라는 뒤늦게 성장했거든요. 그러면 딱 먹혀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했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삼국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 신라의 지형적인 요인인데 정약용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전쟁하는데 제일 안 좋은 산이 딱 이 소백산맥 같은데요. 산들은 가파르고 실제 해발 고도는 높지만 이게 여기도 높으니까 보면은 뭐 보통 서울에서 보는 150, 300 정도의 고지밖에 안 되는 산들이 크지도 않게 척척척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봉우리를 하나하나 소탕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소백산맥을 돌파하는 게 길도 없는데 여기 보시면 참 평야도 있는데 이 보은은 이 첩첩소백산맥 중에서도 딱 분지로 들어와 가지고 평야도 있고 물도 좋고 여기가 정말 영주들 옛날 그 봉건제로 말하면 영주들이 살기 정말 좋은데 동시에 이게 전략 요충이거든요. 삼년산성은 단지 방어하려고 쌓은 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면 백제 수도 사비까지는 이틀이면 가요. 이게 사실 백제가 성장하는데 이놈 삼년산성이 정말 비수였어요. 왜냐하면 신라로 들어가기도 제일 좋은 길인데 뭐 사실 삼국시대 전쟁에서 한 번도 함락이 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실전에서도 이 골치 아픈 요새고 백제가 삼국시대 때 신라보다 앞서 나갔으면서도 나중에 고전하는 게 이런 지리적인 요인 때문인데 그 지형적 요인에서도 이 삼년산 여기 신라 왕족은 여기 와서 정말 제사 지내야 돼. 니네들 덕에. 근데 사실 그러니까 삼년산성이잖아요. 이 성을 서기 470년에 쌓았는데 그때가 신라가 이렇게 뭐 세상에 전쟁 나겠니 그냥 우리끼리 어선도선 살자 하는데 갑자기 고구려 확 쳐들어온 때예요. 에그머니나 이제는 이게 정복의 시대구나 깜짝 놀라서 쌓은 게 삼년산성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뒤늦게 출발하면 정복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게 이 지형적인 이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을 쌓았는데 여기가 워낙 전략 요충이니까 삼년산성 이름이란 자체가 3년을 쌓았다. 근데 이 성의 구조를 보면 정말 그 당시에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기술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전략 요충에 신라가 모든 기술과 국력을 동원해서 이 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곳이 삼국시대의 정세를 좌지우지할 만한 전략 요충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작은 성이 뭘 어떻게 했겠니라고 말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삼년산성이 정말 삼국시대를 바꾼 어떤 키포인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은 결국 취약지구가 성문이에요.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문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도로도 제일 잘 닦여 있고 거기가 제일 뚫기 좋은 지점이죠. 뚫어야 하는 지점이고 그러니까 성의 방어시설도 성문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가장 기본적인 설계가 만들어지는데 삼년산성은 읍에 가깝고 이 서문 쪽이 낮은 접시형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서 방어시설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의 축성의 가장 큰 원리는 전쟁의 원리와 똑같아요. 아군은 집중하고 적은 분산시켜라. 그런데 성을 가지고 적을 분산시키는 건 말 그대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 비탈의 길이 좁고 이쪽은 지금 계곡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군대가 횡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결국 여기도 올라올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 험한데 공성으로 올라오긴 힘들지만 충차 같은 거로 부시려면 앞에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충차를 쓰려면 여기다가 저기 땅 파서 터 잡아서 토목공사부터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쪽이 계곡이라 사실 영역을 확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급한 비탈이고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서 토목공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성문을 부술 만한 충차를 가져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지. 사람들이 볼 때 성벽을 볼 때는 항상 뭐 성벽의 높이 뭐 치 이런 것만 보는데 내가 공격군의 입장에서 이 앞에 어떤 공간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공간이 얼마나 적의 포화를 맞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그 성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삼면산성에 지금 남아있는 곳 중에서 성벽이 제일 높은 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동문인데 수직으로 지금 벽이 내려오고 이게 워낙 높으니까 밑에 기단을 쌓았어요. 사실 보면 저 아래쪽까지 축대가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벽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저 땅속에 그러니까 빙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는데 산성 성벽보다 밑에 들어간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산성에서 이렇게 수직벽이 높은 데는 거의 본 적이 없죠. 사실 고구려성도 이런 데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쪽의 방어력을 굳건하게 했다는 것이고 가만히 보시면 살짝 휘어 있어 가지고 돌이나 이런 걸 뭐 자연 능선을 따라간 거지만 투석기 같은 게 때렸을 때 어떤 비껴가는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끔 성을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성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들어가 봤자 저 밑에까지 다 돌인데다가 이게 콘크리트 없이 쌓아 놓은 거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 이 무수한 돌이 밑으로 무너지죠. 그런다고 또 성벽이 통째로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성이 의외로 우리나라 성이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삼면산성은 정말 전투형 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문이 없어요. 그래서 성문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 관광객을 위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높아가지고 여기가 무는 문인데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현문이라고 하는데 삼면산성은 저 앞에 서문 외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문이 아니라 그냥 출구예요. 필요할 때만 나가는 그런 정도로 방어에 집중을 해놨죠. 아이고 바깥쪽으로는 많이 무너졌구만. 그래도 여기는 변함없이 남아있는 곳.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좀 이렇게 무상함을 느끼는 게 이쪽에 높은 데서 보면 성벽이 가장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항상 세월의 무상 뭐 인생의 쓸쓸. 여기가 지금 성벽이 불행하게 좀 무너져가지고 이 내부 구조를 잘 보여주는데 어떤 성들은 겉에 안을 흙으로 채우는 성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잔돌 같은 거로 채우는 성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 아무튼 성 바깥쪽은 돌들이 좀 균일하잖아요. 균일하고 표면이 골아야 보기도 좋지만 이게 충격을 받을 때 좀 잘 버티거든요. 근데 안에 내부를 보시면 큰 돌 작은데 여기가 좀 화강암 계열이긴 한데 전파남이라고 좀 이렇게 층층이 깨지는 돌이 사실 그 돌 덕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얇게 퍼지는 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그런 돌들을 그냥 막 우겨넣은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돌 좀 뾰족하게 길게 해서 끼어 박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엮어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겉에는 좀 규격 좀 넓은 돌을 끼어 넣어서 겉에는 예쁘게 만들고 속에 보면은 납작한 돌도 많고 돌이 깔끔하게 안 다듬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깨가지고 사이사이에 끼어 박아서 이 서로 엉켜서 뜨개질 하듯이 엉켜가지고 튼튼하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공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축성수, 그러니까 이게 정말 3년이 아니라 30년 걸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3년에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번에 이 성벽 올라 저기서 떨어져갖고 한 6개월 고생했어. 확실히 혀 있는 거 맞네.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겠다. 야, 진짜 저기, 저기 보이네요, 밖에. 예, 휘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선 아주 훌륭한 성입니다. 그런데 밖에 내려가면 이게 3배가 넘는다는 거야. 어우, 벌집. 저기도. 너 빨리 도망가야 어머, 저기다가. 저거 분명히 저거. 저기도 있네, 저기도. 말벌이.